돈이 되는 시장 새끼 바로 이어갈 텐데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휴 잘 쉬셨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 장 마감할 때까지 좀 살펴봐야 될지 급등하는 종목, 수급이 쏠리는 종목, 테마 종목들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급등락 새끼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급등락 새끼입니다. 일단은 동국제강이 오늘 14% 넘게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태풍 힌남노 영향 때문에 포스코의 이 제철소가 좀 멈췄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동국제강뿐만 아니라 현대제철, KG스틸도 함께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 에버다임도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전쟁이 종식될 수 있다. 또 재건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28% 상하가 근접하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방산주들은 좋지 않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방산주 그중에서 LIG넥스원은 7%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급등락하는 종목들 세 가지를 봤는데요. 본부장님, 이 중에 어떤 종목 하나 골라볼까요? 네, 동국제강을 한번 살펴볼까요? 철강주, 네. 네, 철강주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첫 상승이죠. 물론 뭐 재건주도 오늘 다시 모처럼 이제 러시아에 대한 이런 우크라이나의 영역이 다시 좀 탈환되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좀 주가의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철강 쪽 같은 경우는 이거 외에도 사실 긍정적인 좀 이슈가 있죠. 이제 네. 관세 관련된 부분인데 해당 부분이 어떻게 또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좀 업종의 큰 변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은 동국제강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태풍 힌남노가 워낙 좀 강한 비를 내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네. 대부분의 좀 지역들이 침수가 됐었는데 이제 포스코의 공장도 거기에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침수에 대한 피해를 받았고 단기적인 이런 생산량이 좀 감소되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국내 기업들의 반사 수혜 아무래도 좀 이제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종목의 생산량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다른 기업들의 좀 성장 모멘텀으로 좀 작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단기적으로는 이런 가격에 대한 이슈가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 상승에 따른 이런 이슈가 발생이 될 수가 있고 지금 중국 쪽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상당 부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버블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좀 주택시장 자체가 많이 조금 어렵죠.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철강성에 대한 수요가 많이 좀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 하락은 전반적인 통상적인 이런 또 생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그런 좀 긍정적인 이슈도 철강 섹터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이제 관세에 대한 이슈가 있죠. 미국 쪽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를 재검토한다라는 이슈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사실 좀 관세를 높은 위치로 무역 확장법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조금 타격은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협의가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따른 관세가 좀 풀리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기대감은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 인프라 투자들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는 상황인데 뭐 네. 특히나 뭐 이제 뭐 네옴시티라든지 이런 건설을 하게 되면 뭐 철강도 당연스럽게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전방 산업들의 좀 성장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어서 또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긍정적인 이슈가 불거질 수 있는 요인들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 네. 오늘 이슈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거래량 동반하면서 상승하면서 일정한 좀 매물들을 소화했다라는 점을 봤을 때 네.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네. 동국제강을 한번 좀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매수는 조금 보수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좀 급등이 나왔고 장 초반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조금 시세가 분출이 되고 그다음부터 이제 가격을 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박스 라인이 형성되어 있을 때는 사실 좀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고점 라인에서. 네. 그래서 13,850원 이하로 좀 주가가 만약에 단기적으로 눌리게 되면 그때 한번 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15,800원 좀 설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이제 요 슈퍼 매물대 상단 라인 부분이 17,500원까지 단기적인 상승 여력은 열려있지만 만약에 이 말씀드렸던 관세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이슈가 약간의 시간의 텀을 두고 만약에 나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올라왔던 부분들에서 좀 빨리게 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력이 나와서 이 해당 가격을 터치를 하면 일단 수익 실현을 좀 하셨다가 다시 이 흐름을 보고 쫓아가시면 충분히 좀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2,500원 제시 드릴 텐데 워낙 주가가 많이 눌려져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 동반한 첫 상승입니다. 그래서 네. 이 하단 라인 깨지 않으면 일단은 끌고 가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좀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국제강이 오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은 뭐 힌남노의 영향, 포스코의 영향뿐만 아니라 이 관세와 관련된 이슈도 있으니까 이것도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포스코 홀딩스도 오늘 사실 2.7%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까지 함께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급등락 한 끼 확인해봤고요. 다음은 수급 세 끼 확인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엔 수급 두 끼입니다. 삼성전기가 오늘 4% 넘게 5% 가까이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외국인 기관이 동반 순매수가 오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호석유도 오늘 2%대 상승세인데요. 외국인들이 5거래일째 매수를 하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기관이 5거래일째 순매수를 하면서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을 체크해봤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 볼까요, 부부장님? 네, 삼성전기를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기. 네, 사실 굉장히 좀 무거운 종목이고 좀 안타까운 종목이죠. 그쵸. 워낙 좋은 종목인데 안 갑니다. 안 가요. 참 안 가요. 네, 참 많이 소개드렸던 네. 종목인데 근데 이제 최근에 투신에 연속적인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투신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절대 수익을 조금 노리는 그런 수급처인데 투신과 사모펀드의 최근 수급 흐름들이 상당 부분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간의 좀 어려웠던 시장을 흐름을 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2거래일 들어오고 있지만 한 달 평균으로 보더라도 지속적인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좀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주가의 위치에너지는 사실 거의 바닥라인이죠. 바닥라인에서 거래량이 이전보다는 좀 늘었지만 뭐 엄청 폭발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지금 이평선을 좀 세우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점적으로 봐도 좀 괜찮은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기는 만년 저평가 종목이죠. 그래서 네. 실적이나 사실 뭐 업황 같은 경우는 뭐 그게 나쁘지는 않은데 해당 부분에 좀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뭐 주로 조금 이 주가의 하락에 영향을 줬던 부분이 이제 MLCC 관련된 부분인데 네. 뭐 여전히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에 대한 수요는 이전에 이제 코로나 때 전성기와 비교했을 때 좀 다소 떨어지기는 합니다. 다만 추가 추가적으로 이런 이제 기대감은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뭐 신규로 5G 관련된 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전자기기 관련된 이슈가 많이 있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좀 기대감은 여전히 조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기판 부분에서는 뭐 상당 부분 좋습니다. 뭐 FCBGA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나 PC 쪽의 점유율이 상당 부분 높은데 해당 부분에서 시장의 캐파를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다는 거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워낙 뭐 기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공급의 타이트 이슈는 계속적으로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해당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중요한 건 이제 카메라 모듈 부분이죠. 그쵸. LG이노텍 쪽이 원래는 뭐 강력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기가 최근에 많이 조금 따라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장용 카메라 모듈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사업의 전방위적인 포트폴리오를 전장용으로 많이 좀 변동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이제 구조적인 성장을 좀 이뤄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삼박자를 좀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의 위치 에너지도 이제 뭐 워낙 밑에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좀 그렇게 부담은 안 가지시고 접근하셔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 같은 경우는 밴드로 좀 설정을 드릴 텐데 현재가부터 135,500원 그러니까 이제 박스권 여기 하단 라인이죠. 하단 네. 라인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17만원입니다. 사실 매물 라인이 있어서 하단 라인으로 좀 제시를 드리려다가 워낙 이 종목은 저평가가 되어 있고 사실 뭐 20만원 이상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1차적으로 17만원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125,0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전저점 깨지 않으면 사실 굳이 손절하실 필요 없고 계속적으로 좀 끌고 가보시면서 물량을 모으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라 라고 좀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매번 이야기 드릴 때마다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지만 주가가 안 가서 저희도 참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애물단지 같은 종목인데 과연 이번에는 뭔가 수급적으로 좀 변화가 나타나면서 상승할 수 있을지 투신 쪽에서도 관심이 있고 외국인 기관이 함께 동반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테마 새끼도 확인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엔 테마 새끼입니다. 철강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스코의 반사 이익과 그리고 관세와 관련된 이슈로 5% 가까이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건설기계가 오늘 좋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상승하면서 8%대 상승세. 반면에 조선기자재 쪽은 그동안 좋은 흐름 나타냈다가 오늘 하락으로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 중에는 어떤 테마, 어떤 종목 볼까요? 네, 건설기계를 봤는데 재건주로 하려다가 네. 네, 그냥 통상 건설기계 종목인 두산바켓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두산그룹도 최근에 좀 사실 그룹주들의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하나그룹이라든지 두산그룹이라든지 이런 지주사들에 대한 수급 흐름도 상당히 좀 좋고 그쵸. 뭐 ESG라든지 이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사실 많은 이런 지주회사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두산 쪽에서는 사실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종목이 두산 바켓입니다. 사실 실적도 2분기 실적 굉장히 좀 좋게 나왔고 성장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미국 시장의 약간 점유율적인 부분에서 단기적인 수요 둔화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견조한 흐름들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고환율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여전히 수출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시그널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네.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 공급적인 부분에서 이슈가 생기긴 했지만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계속적인 이슈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그쪽에서도 사실 건설 기계가 이제 이 사용한 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충분히 좀 수혜도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북미 지역에서는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쪽 시장이 워낙 좀 크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건설 기계 쪽이 정말 많이 눌렸습니다. 뭐 두산바켓이라든지 현대건설기계, 진성TC 모두 다 좀 저평가되어 그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글로벌 피어그룹들과의 PER이나 이런 평가를 보더라도 정말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수급들이 지금 재건 쪽에 뭐 대표적으로 뭐 데모라든지 에버다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쪽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수소지게차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친환경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다양화되고 있다라는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좀 최근에 조정이 나오다가 다시 21선 좀 올라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매수 같은 경우는 32,200원부터 33,000원까지 조금 더 눌렸을 때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평선 자체가 중장기 이평선에 누워 있어서 이 부분에서 조금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 37,000원 매물대 하단으로 좀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인 깨지면서 좀 주가가 급락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해당 부분을 뚫어주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정말 폭발적으로 나오면서 상승이 나오지 않은 약간의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어서 37,000원 제시 드리는 거고요. 중장기로 보신다면은 뭐 42,000원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선절 라인은 38,000원으로 이번에 다시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 초입 만드는 그 초반 라인만 깨지지 않으면 지켜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동국제강, 삼성전기, 마지막으로 두산바켓까지 저희가 차려드렸으니까요. 한번 시장에서 잘 흐름 확인해 보시고요. 좋은 수익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돈이 되는 시장 새끼는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